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송 종사 핵심 120제의 세 번째 영상이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교통사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 요인은 4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외부 요인. 자, 벌써 첫 번째부터 정답이 나왔네요. 자, 외부 요인은 교통사고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요인 4가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환경 요인, 두 번째 도로 요인, 세 번째 인적 요인, 그리고 추가로 해주셔서 차량 요인. 자, 그래서 문제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차량 요인으로 바뀌었을 때 교통사고의 요인 4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차량, 환경, 도로, 인적 요인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시력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2번,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의 시력은 각각 0.6 이상이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틀린 내용입니다. 자, 제1종 운전면허에서 두 눈의 시력은 각각 0.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3번. 제 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5 이상이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 제 2종 운전면허. 한쪽 눈을 보지 못한 경우 다른 눈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자,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맞는 내용도 다 같이 보시는 게 기출문제 공부 방법이에요. 정답만 오시면안 됩니다. 자, 3번. 사고의 원인 분류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간접적 요인 맞고요. 자, 2번, 직접적 요인도 맞습니다. 3번, 중간적 요인도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어 고요 환경적 요인 되어 있네요. 자, 환경적 요인은 뭐였죠? 아까, 자, 교통사고의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직접적 요인. 자, 직접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운전자의 심신 상태. 자, 운전자의 심신 상태. 요런 것들은 중간적 요인이에요. 중간적 요인이고요. 2번 운전 조작의 미흡 실수. 자, 직접적 요인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운전 조작.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사고가 났다. 오른쪽으로 돌려서 사고가 났다. 엑셀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 요인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마저 볼게요. 자, 음주 과로. 자, 음주 과로도 마찬가지로 중간적 요인에 해당을 하고요. 자, 4번 운전자의 안전 지식 부족.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간접적 요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뉘앙스, 아, 안전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간접적 요인이구나. 이런 뉘앙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5번, 피로와 교통사고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무리한 운전은 만성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2번, 피로는 교통사고의 중간적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어, 약간 애매한데. 정답은 2번입니다. 피로는 교통사고의 중간적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지만, 직, 간접적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외워두도록 할게요. 피로는 직간접적 요인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 읽어보시면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6번. 음주운전 사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대형차의전주등에 의해 발생한 눈부심은 사고를 유발한다. 어, 자, 요거 맞는 내용이죠. 자, 근데,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물어보는 것 같죠. 자, 정답 1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맞는 내용이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혹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물어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될것 같고요. 자, 2번, 3번, 4번 보시면은, 자, 음주운전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알수 있으실 겁니다. 자, 7번. ABS는 다음 중 어떤 장치에 해당하는가? 자, 기본적으로 a b s 는 ABS는 우리가 제동 중에도 조향이 가능하다 조향 가능 즉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음에도 핸들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당연히 ABS는 제동장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동장치가 된다라는 것 ABS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ABS는 무조건 제동장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교통약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교통약자 교통약자 누가 있을까요? 자 어린이 있고요 고령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들은 어린이와 고령자입니다. 자이 어린이와 고령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골라야겠죠? 제일 번 주의력이 부족하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위기 상황시에서 운동신경이 낮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한번 위기 판단 능력이 낮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4번 시력이 좋아진다. 어? 교통약자, 고령자분들 시력이 저하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아, 어린이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의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가장 옳다라고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9번. 자,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나이가 어릴수록 교통사고 확률이 높다.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행 중 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가장 많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3번. 사상자는 주로 오전 등교 시간에 더 많은 편이다. 어,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인데. 자, 오전 등교 시간이 보통 우리 7시에서 8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7시에서 8시보다 우리 어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죠. 4시부터 6시. 이 사이에 어린이 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을 때고, 또 퇴근 시간이라 주의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오후 퇴근 시간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4번까지 볼게요. 보행사고는 어린이 통행이 가장 많은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자,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10번.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겠지만 토인은 정말 중요해요. 자,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앞바퀴 정의로 돕는다. 토인의 역할이 맞고요. 이번 캔버에 의해 토아웃에 방지된다. 자, 마찬가지. 맞는 내용입니다. 한번 핸들의 조작력을 용이하게 돕는다. 맞습니다. 토인은 다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4번, 주행시 앞바퀴 타이어가 안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자, 요거 틀린 내용이죠? 자, 우리 앞바퀴 보겠습니다. 앞바퀴만 볼게요, 당차. 자, 앞바퀴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앞부분이 안쪽으로 몰아져 있습니다. 뒷부분보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주행 시 앞바퀴 타이어가 안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토의 역할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토인은 앞바퀴의 앞부분이 앞바퀴의 뒷부분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토인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캐스터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 토인과 마찬가지 휠 얼라인먼트의 어벤져스 중에 한 명입니다. 중요해요. 자, 캐스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마의 압박의 직진성을 부여한다. 자, 캐스터는 직진성 부여. 지금 외우세요. 2번, 핸들이 틀린 것을 방지하고, 보온성을 부여한다. 자, 캐스터 역할이 맞고요 3번, 차마의 롤링, 떨림을 방지한다. 차가 떨리는 것을 방지해주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인데, 자, 노면의 상태에 따른 진동을 흡수한다. 자, 요거는 현가장치에 대한 설명이죠. 현가장치라고 하면, 은 우리 흔히 말하는 쇼바죠. 자, 그래서 이 캐스의 특징 1번, 2번, 3번을 외우시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번 현가장치에 해당하는 것 보겠습니다. 현가장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1번 판승프링 맞고요. 2번 코일 스프링 맞습니다. 3번 캔버캔버 정답이 되겠네요. 캔버는 우리 휠 얼라인먼트,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조향장치죠.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이 캠버 친구도. 조형장치라거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현가장치에 공기 스프링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틀림 막대 스프링까지 현가장치에 있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답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자, 13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속도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딩 웨이브라는 거는 차량의 고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속도가 빨라지면은 차가 떨리는 현상을 이제 우리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언제 자율 발생하냐? 정답은 4번 시속 150km를 전후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차량마다는 다릅니다. 자, 14번 물이 고인 놈에 통과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진 현상 이거는 쉽죠. 자, 물물물 들어 있는 거. 자, 정답은 4번 수막 현상 수막 현상이죠. 자, 15번 비가 오나 습한 날씨에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생기는 현상. 자, 습한 날씨에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생겼다. 이게 중요하죠. 정답 찾아볼게습니다 정답은 1 번입니다. 자, 모닝 록. 자, 우리 모닝 아침이죠. 아침에는 굉장히 습하죠. 오후보다 아침이 더 습해요. 그래서 아침에 록 잠기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살짝만 밟아도 녹 때문에 확확 밟히는 마찰개수가 아주 높아지는 현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한 날씨에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생기는 건 모닝록 현상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드 현상에 대해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알아두셔야겠죠, 은행도. 자, 일 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브레이크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 저하. 자, 요게 정답이네요. 자, 브레이크의 마찰, 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다해서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돼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게 우리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외워두시고요 자, 2번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2번 브레이크의 마찰제, 마찰에서 낮아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됐다. 자, 이것도 페이드 현상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자, 브레이크의 마찰제가 마찰에서 낮아졌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물에 젖었거나 오일이 묻어서 낮아진다라고 표현해주면 참 좋은데, 이거는 워터페이드예요. 말 그대로 워터 물이죠. 그래서 물이 젖어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마찰일수가 낮아져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것은 워터 페이드 현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 유압류에 기포가 생겨서 효율이 떨어지고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공동현상이라고 하고요. 공동현상은 캐비테이션으로 표현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번. 차량의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타이어의 접지부에 변형이 생기는데, 다음 접지 시점까지 병행이 보관되지 않아 차량의 진동이 발생. 자, 요거를 우리 이제 스탠딩,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아까 차량 진동 떨림 이런 거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기 땅입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타이어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땅과 붙는 접지부에 열이 생깁니다. 근데 이열 때문에 타이어 뒷부분, 접지부 뒤쪽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원래라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접지부 찌그러졌던 게 다시 식어서 펴진다는 거죠. 근데 차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쭈글거림이 다펴지도 않았는데 다시 땅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이 스탠딩 웨이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17번. 타이어 마모 영향을 주지 않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1번, 대기압이네요. 자, 요 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게 말이 많습니다. 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건데, 시험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기압은 타이어 마모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 대기압과 공기압과 다른가? 전혀 다르죠? 타 공기압은 타이어의 공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꼭알아두셔야 됩니다. 18번, 전방의 장애물을 보고 위험을 인지한 시점부터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번이죠. 자, 요거 한 번에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 저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라고 thinking, 생각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까지를 우리는 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럼 브레이크 작동이 시작됩니다. 작동이 시작 쭉 돼서 정지를 했어요. 자, 마지막 단계 정지죠? 요 사이를 우리는 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걸린 시간은 제동, 진행한 거리는 제동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공주 플러스 제동은 정지다. 요 개념을 꼭 머릿속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일상 점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주행장치. 타이어에 공개하면 적당한가. 자, 2번, 완충장치, 셰시스프링 파손된 곳은 없는가? 3번, 원동기장치, 배기가 스 세이 깨끗한가? 자, 4번, 제동장치업쇼버에 오일 누출은 없는가? 어, 업쇼버는 완충장치죠? 자, 요거는, 완충장치, 현가장치의 일상점검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엔진의 온도가 과열된 경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펜벨트를 교환한다. 자, 교환해줘야죠. 자, 2번, 냉각 펌은 워터 펌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냉각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 온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일단. 자, 3번, 배기가스 배출, 배출가스를 확인한다. 음, 요거는 정확히 엔진 온도라기보다는 엔진 오일이 이상 연소시, 배기가스 색이 약간 이상해서 이상한다는 것은 엔진 오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거고요. 4번 냉각수 용량 상태를 확인한다. 마찬가지 엔진 온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냉각 시스템들이겠죠. 자 21번 중앙 분리대 역할로 옷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상하차도의 교통 분리 를 담당한다. 중앙 분리대 역할 맞고요. 보행자에게 안전선을 제공한다. 중앙 분리대 역할 맞죠? 3번 광폭 분리대는 도로 작업, 차량 정지 공간을 제공한다. 자 중앙 분리대 역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자번 볼게요. 도로 교통 통계에 따르면 사고를 예방한다. 자,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사고 예방되는 거 아닌가? 자, 정확히 중앙분리대의 역할이 뭐냐면은 사고의 형태를 변형시켜 주는 겁니다. 자, 사고의 형태 변경이라는 건 뭐냐? 자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내가 차를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빵 부딪혔어요. 근데 원래는 대형차가 있어서 더큰 사고가 나서 큰일날 충돌사고로 벌어질 수 있었으나 아, 단순 접촉사고로 사고 형태를 변형시켜준다. 사고의 크기를 줄여준다. 이런 뉘앙스가 중앙분리대에 있다는 라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2번. 기럭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럭개 갓길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럭계가 접을수록 사고율이 낮다는 통계가 있다. 자, 그렇지 않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기럭계가 넓을수록 사고율이 낮습니다. 시계가 더 확보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자, 갓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3번. 방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교통 신호에 따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주행을 한다. 자, 신호가 바뀌는 순간 주행하는 게 맞으나, 주변 차량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시 꼬리 물기하고 있는 차량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주행이 아니라, 신호가 바뀌는 후, 바뀐 후 주행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이 부드러운 게 정답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보기내용도꼭 읽어보시고요. 자, 24번. 황소 신호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교차로에황석신호 6초가량된다. 자, 틀린 내용이고요. 자, 교차로에황석신호는 4초에서 6초가량된다.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3번. 자, 일반적으로 교차로에황석신호는 3초가량된다. 아, 정답은 3번이겠죠. 자, 교차로의 경우는 최대 6초까지 늘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 일반적으로는 3초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번. 교차로 에 진입한 차량은 그 즉시 멈춰야 한다고 되는데, 자, 진입을 한 경우에 황색 신호다, 그럼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25번. 자동차의 배출가스 색으로 구분하는 엔진의 상태가 아닌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청색. 완전 연소시 배출되는 정상 상태.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검은색.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안전 연소되는 상태. 자, 맞습니다. 혼합가스가 들어간 불안전 연소 상태. 자, 3번. 백색. 엔진에 다량의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상태. 이것도 흰색을 표현하는 내용이 맞고요. 정답은 4번인데, 자 무색. 극소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완전 연소되는 경우. 자, 요것도자 이거는 백색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무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고자 그럼 무색은 뭐냐? 자 정상연소라는 겁니다. 청색, 무색은 정상연소의 색깔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26번. 심한 일교차로 1년 중 가장 많이 안개가 발생하는 계절은? 자, 심한 일교차, 가장 많은 안개, 자, 가을입니다. 요거, 가을의 특성, 외워두시면 되고요 정답은 당연히 3번. 가을철에 아침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장 많은 나라는, 자, 안타깝게도 보행 중 교통사고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가끔씩 간혹 나오고 있는 문제니, 자, 꼭 알아두세요. 28번. 전방의 대상물까지 거리를 목측, 눈으로 보는 거죠? 거리를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의 명칭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심경각과 심시력이다. 자, 전방의 대상물까지 거리를 내가 눈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의 기능의 명칭은 심경각과 심시력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란돌트 고리시표의 색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정답은 3번 흰색 바탕에 검은색이 란돌트 고리시표다 이거 그냥 무조건 외워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충전 용기 적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정답만 봐야겠네요 정답은 3번 자 소량의 경우 충전 용기가 소량인 경우죠 소량의 경우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운송하는 것이 좋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차량의 안전장치, 안전박스 포장을 다 해서 운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 1번 보면은 4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자, 충전용기 적재기준 40도 이하라는 것까지 추가로 조금 알아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0제 3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마지막 4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何